네. 보통 이제 폭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폭력이라고 합니까? 어떤 걸 폭력이라고 할까요? 육체적 폭력을 주로. 네.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한대 이렇게 상대방을 친다거나 이런 폭력이 있겠죠? 그리고 또 어떤 폭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폭력이 있다. 네, 또 정신적인 폭력이 있겠죠? 그러면 육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 중에서 어떤 폭력이 더 무서울까요? 정신적 폭력이 더 없었던. 아,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은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, 그래요? 예, 옆에 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한번 물어볼까요? 저도 정신적인 폭력이 더 피해를 많이 입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얻었을 때는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병을 극복할 수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을 때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. 아, 역시 대학생들에서 틀립니다. 예. 아, 육체적인 폭력은 한대 맞으면 상처가 아물면 그래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, 정신적인 폭력은, 어떤 상황마다 그것이 떠올릴 때가 또 많고, 또 이게 치유가 될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,